네, LG 다이노스 윤수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어제 경기 2이닝 무실점으로 잘 틀어 막아주신 소감부터 들어볼게요. 뭐 제가 5월달 이후로 좀 중요할 때 나간 적이 없어서 좀 그냥 어제는 무조건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, 뭐 삼성이랑 할때좀잘 던졌어서 좀 자신 있게 던졌던 게 좋은 결과로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아, 그래도 어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해서 또 연장까지 갔던 상황이고요. 또 처음에 이제 만난 타자가 러프, 이승엽, 또 이원석 타자까지 강타자들이었습니다. 굉장히 부담을 안 가지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어제 또 어떤 마음으로 던지셨는지 궁금해요. 마운드에 설 때. 러프 선수가 워낙 오늘 어제 잘 치고 있었기 그렇죠. 네. 때문에 좀 부담된 건 맞았는데,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기로 눌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던졌던 것 같아요. 그첫 번째 이닝은 누구의 기가 더 센가 생각하고 제 기가 내 기가 더 세다라고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작년에도 인터뷰를 했을 때, 뭐, 안타를 받거나 실점을 허용하게 되면, 내가 왜 그랬을까, 더 잘할 수 있었네,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주셨는데, 올해는 어제에 비해서 그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에 조금 발전이 있었던 것 같으세요?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오, 그런 그래요? 부분에서는 뭐 투수에 안 맞을 수 없으니까, 그렇죠. 뭐 저도 1군에서 뭐 1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, 매일 안 맞을 수는 없으니까, 뭐 어떻게 맞냐 어디서 맞냐가 중요한 거니까, 뭐 안타 맞는 것보단 제 공을 던지려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 자신감 있는 피칭 보기 좋았습니다. 자, 어제 긴 경기를 또 마무리 지었잖아요. 마무리 투수는 또 어떤 것 같으세요? 마무리라는 생각보다 어제는 팀이 이기는데 조금 보탬이 되고 싶어서, 뭐 그럴 기회가 왔을 때 보탬이 돼야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 던졌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직구 위주로 많이 던지시고 또 슬라이더도 사용하시는데 어제는 그럼 어떤 공을 좀 주로 던지려고 하셨어요? 어떤 공이 또잘 맞아 들어갔는지도 궁금하고요. 어제는 뭐 직구가 좋아서 직구로 뭐 던진 것도 있고, 포크볼이 또잘 먹어서 그래요. 네, 포크볼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뭐 마운드에서 항상 뭐 집에 누웠을 때아 이거 던질 걸 이라는 생각을 안 하려고 마운드에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던지고 있어요. 어제 경기는 그럼 별점으로 준다면 만족도 몇점 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? 어제는 한 90점 정도 된 와, 것 같아요. 정말요? 최룡 코치님이랑 뭐 폼적인 것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, 뭐 많이 수정을 했는데, 어제 조금 좀 타이트한 상황이었는데도 좀 욕심 안 내고 가르쳐 주신 폼대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고, 10%는 한 두세 개 정도 욕심 낸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10%는 빼겠습니다. 네, 어제 경기를 보면서요, 우리 코칭 스태프들한테도 굉장히 조금 윤수호 선수에 대한 각인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경기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, 혹시 경기 끝나고 따로 뭐 칭찬받거나 이야기 듣거나 한거 없으셨어요? 어제 코치님이 하이파이브, 아, 최룡 진짜요? 코치님, 예, 잘 던졌다고 해주시고는, 코치님들 볼 때마다 다잘 던졌다고, 어제 지코치님도 끝나고 잘 던졌다고 하이파이브 한번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. 자, 또 궁금한 게요. 던질 때 기합 소리, 그리고 또 투구하기 전에 고개를 이렇게 까딱 이렇게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런 게 본인만의 스타일인지, 왜 그렇게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. 처음에는 뭐안 했었는데, 시즌 초에 최규문 코치님이 이제 타자를 조금 이렇게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한번 해봤는데, 그게 호흡적인 부분도 일정하게 할수 있는 것 같고, 타자한테 좀더 강하게 뭐 그런 스타일로 하다가 이렇게 변형이 된것 같아요. 뭐 소리 내는 거는 뭐 저도 모르게 세게 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자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작전 아닌 작전이네요. 네,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제 또 던질 때 껌을 굉장히 맛있게 씹으시던데 원래 이렇게 껌을 좀 자주 씹으시는지 껌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제 씹었던 껌은 무슨 맛이었는지 궁금해요. 저 원래 껌안 씹었는데, 네. 현식이랑 네. 친해서 제가 네. 많이 얘기를 하는데, 장현식 선수 많이 껌 씹고 잘 던지더라고요. 그래서 씹잖아요. 네. 어떠냐 그러니까 뭐
괜찮은 것 같다 해서 그럼 나 한번 씹어봐야겠다 하고 씹었는데 뭐 계속 좋아서 씹고 있어요. 그냥 같이 씹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재밌네요. 어제 무슨 맛 씹으셨어요? 조스바껌. 조스바껌. 매일 그거 씹는데 매일 그거 씹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혹시 윤소 선수 팬분들이 이거 보시면 조스바껌을 막 선물해 주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 드네요. 자, 제가 여름에 운동장에서 윤소 선수 팬에게 이 수호하세요라는 부채를 선물 받은 적 있어요. 혹시 그거 받으셨어요? 네, 저도 받았어요. 네, 저희 해설위원님께서도 그거 받아오셔서 이렇게 팬심이 깊은 분이 있다 이렇게 하시던데 우리 뭐 팬분들께 네. 또 윤소 선수 많이 좋아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께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세요. 자, 초에 좀 잘 던져서 기대를 조금 하셨을 텐데 좀 오랫동안 잘 못 던져 좀 잘 못 던졌다고 해야 되나 좀 기간이 길어서 좀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앞으로는 또 잘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팀이 이길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네, 마지막으로 또 오늘 경기 백정현 투수가 NC 다이노스에게 굉장히 좀 강한 편인데요. 혹시나 오늘 경기 마운드에 오르게 된다면 어떤 각오로 임할지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뭐 어제 좋았기 때문에 어제랑 좋은 느낌 살려서 그대로 타자들을 뒤로 눌러서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자신 있게 던져보겠습니다. 네, 오늘 경기 더불어서 또 앞으로의 행보도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NC 다이노스 윤소호 선수였습니다.